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에 힘입어 드디어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을 달성했습니다. 와!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에 앞으로는 저희가 보답하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키움증권 많이 사랑해주세요. 코스닥 쪽은 좀 어떠세요? 요거랑 좀 다른 모양새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요즘 최근에 그 바이오 쪽에서 인바디하고 바텍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고 김수현 코도 아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바이오 쪽 얘기하면은 딱 세 개 얘기했던 게 요거하고 그 다음에 그 진단 키트로 엄청나게 올랐던 시젠이었다는. 시젠을 많이 말씀하셨죠. 예, 시젠을 제일 많이 얘기했었는데 사실 저도 시젠을 샀다가 27,000원에 기분 좋게 팔고 좋아라 했는데 환호를 했었거든요. 예,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었는데 요즘 바텍하고 인바디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좀 괜찮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기술주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이 어떤 종목이 있냐면은 요즘 원익 IPS라든지 예, 직종 고점 돌파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고 있고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덕산 네오룩스, 덕산 테코피아 이런 종목들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항상 선발 주자였어요. 그리고 후발 주자로 SFA하고 AP가 뒤를 쫓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덕산 쪽 형제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AP가 다시 뒷주자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예.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후발 주자가 있고 선발 예. 주자가 있고 그런 건 있긴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봐야 될 부분. 지금 현재 보니까 바이오 쪽 에서의 의료 장비라고 하는 쪽 보시는 것 같고 아니요 그냥 차트로 보는 거예요 걔네 차트로 네 그냥 저는 사실 바이오 쪽을 내용으로 추천 잘 안 드린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시젠을 제가 했던 이유는 시젠이 그나마 바이오에서 돈을 버는 회사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었고 인바디 같은 경우도 돈을 버는 회사다라는 측면에서 차트가 좋은 종목을 얘기했던 부분이고 사실 바이오는 저는 믿지를 않거든요. 예, 어느 순간 배신을 할지 몰라가지고 절대적으로 차트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팁도 지금 종목을 대응하는 데 대한 팁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주목하고 있는 업종 대체적으로 좀 섹터별로 보게 된다면 거래소 쪽의 섹터를 좀 많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말씀을 들어보니까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코스닥 쪽에 보다도 흐름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점이 더 추가되고 그 그쵸? 외에 봤던 네. 섹터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예. 바뀐 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기대되는 거래, 그러니까 저는 사실 코스닥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코스닥을 정말 하면 한 개 내지 그것도 트레이딩 정도로 포함해서 두 개까지 정도 할 스타일이지 거래소 위주로 매매 스타일을 잡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거래소 실적주 위주에 대한 접근 포인트를 보고 있고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 쪽으로 압축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화학을 계속 보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화학이 좋은 리포트, 좋은 흐름의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직종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좀 더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전 정유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유가 하락 때문에 흔들림이 나오지만 그 흔들림에서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전략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저께 뭐 LG전자가 핸드셋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오늘 뭐 주총에서도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매각과 관련되어 있는 불확실성 때문에 어저께 많이 흔들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사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 그리고 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1사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나오는 종목들 쪽으로 좀 압축 대응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은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벤트 공백기예요. 다 4월 초까지는요. 그냥 그 구간에서는 실적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계속 뭐 말씀을 좀 해봐야겠지만 요즘에 좀 얘기가 나왔던 그 섹터만 좀 더 저기 추가적으로 좀 저는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해운주. 그러니까 조선. 화학, 정유, 조선. 그러니까 정화조라고 제가 얘기했죠. 네, 정유, 화학, 조선. 그리고 보험도 말씀하신 보험도 현재 시점에 그러니까 보험을 이렇게 월봉상하고 또 일봉상 쭉 보니까 지난 3월 달에 고점을 못 넘긴 몇 안 되는 섹터 중에 하나더라고요. 근데 손해율도 굉장히 안정돼 있는 그러니까 보험주가 올라가다가 지금 조정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운행률이 낮아지면서 손해율이 굉장히 안정화돼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가격 조정 들어오는데 이건 제가 볼 때 저점 대비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에 대한 영향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2, 4분기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뭐 활동량이 늘어나서 손해율이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또 4월 달부터는 속도 제한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 손해율에 그렇게 크게 영향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주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선도 카타르 건이 한번 터지고 나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위치가 다 저항대를 넘기는 위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슈가 만약에 전개가 된다라면은 또 좀 긍정적인 그림도 그려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소식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문가님의 어떤 접근 방을 보니까 소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떤 소식이 나왔을 때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죠. 그런 신고가냐 아니냐라는.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신고가 아닌 종목들은 계속해서 줬다 뺐다 줬다 뺐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고가 나오는 종목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매매하기는 진짜 어려워요. 신고가 종목은. 겁나잖아요, 사실. 저기서 물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저기서 물리면 어떡하지 하고 밑에 있는 종목을 사요. 근데 대부분이 밑에 있는 종목이 손실이 더 커요. 확률적으로 제 경험상. 예. 알겠습니다. 경험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고 사실 최근 들어선 그런 부분이 많이 확인이 되긴 되고 있어요. 예, 그래도 망설여지게 되는 부분인데 자 마감 결과 좀 보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매매 팁을 가져갈 것이냐 겁먹지 않고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잠시 후에 얘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마감 됐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3000선을 하회하면서 흐름이 좀 나왔어요. 8.39포인트 정도의 하락으로 2996선. 사실 장중한테 30포인트 이상의 하락이 좀 나왔던 부분에서는 그래도 마무리 잘했다라고 싶기는 하지만 내일 다시 한번 3000선 넘어가면서 흐름이 나아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은 7.51포인트 정도의 상승으로 953.82포인트로 오늘 장을 마친 상황입니다. 수급 잠깐 살펴볼게요.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꾸준히 좀 나왔고요. 특히 연기금은 2,200억 이상 팔았습니다. 요즘에 코스닥의 주요 메이저들의 수급 흐름이 좋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외국인과 오늘은 기관 쪽 소폭이긴 하지만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다는 점, 이 점도 눈에 띈 하루였고요. 사실 오늘은요, 외환시장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4원 정도 오르면서 우리 원화는 1133원, 그리고 엔화는 강세였어요. 그래서 108엔대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확실히 안전자산이 해외발 뉴스에서 나올 만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달러 강세, 엔화의 강세 함께 나오면서 좀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시아 증시가 좀 많이 위축이 됐다라는 게 전반적으로 해외 쪽에서 들리는 소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장의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전문가님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 시장이 보이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 않죠? 이럴 때 매매 팁입니다. 없어요 쉬는 거 외에는. 사실 쉬세요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쉬지 못해요. 문제는. 근데 저도 그 자기가 주식을 하면서 평생을 현금을 들고서는 이렇게 있어 본 적이 별로 없다라는 말씀하신 분들을 만나 보는데 맨날 다 100% 주식. 그러니까 팔면은 다음 날 사고 팔면 다음 날 사고. 그러니까 한 일주일 이상 현금을 계속 꾸준하게 유지하고 뭐 지금 그 한 열흘 이상 유지하는 게 처음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해보지 않고 못한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해본 다음에 못하겠더라고 얘기하면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시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자체는 뭐냐면 자기만의 원칙을 만드셔라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원칙을 만들자. 네. 예. 그럼 지금 현재 전문가님의 현재 원칙은 뭔가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하다가 매매가 꼬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쉬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추천을 하고 또 그 부분을 결과물을 내서 그 결과물에 대한 부분을 갖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 자체를 그냥 아예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때는. 그러니까 안 될 때 굳이 막 덤벼들면은 오히려 가랑비 옷 젖는다고 그 수수료하고 세금 문제에서 계좌가 쭉쭉쭉쭉 줄어들어요. 수수료로 더 빠지면서 그렇죠. 손해가 날 수 있다. 수수료보다 세금에 더, 더 디미지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하다가도 단기 트레이딩을 하거나 포지션 매매 트레이딩을 할 때 두세 번 정도 실패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매매를 한 템포 쉬어요, 항상. 근데 제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원칙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나름대로 다 원칙들이 있어요. 앞서서 말씀하신 거 나는 항상 100%의 주식을 유지하면서 네. 주식을 계속 보겠다는 것도 하나의 그렇죠. 원칙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원칙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시장이 안 좋을 때에는
내가 경기 방어주 쪽으로 옮겨가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첨부를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나눠다 보면은 다 원칙이 있다라고 그래요. 거의 한 90% 이상은요. 다 있으세요. 그럼 제가 한 질문 한번 또 던지면 그 다음에 말을 못해요. 어떤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그게 텍스트화 돼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써놓냐고요. 그렇죠. 문서화 시켰냐라는 부분을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원칙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바뀌어요. 근데 그걸 텍스트화 시켜가지고 여러분 걸로 정확하게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원칙을 정해놓으면요. 그 다음에는 그걸 지키려고 하는 노력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뭐냐면 머릿속에 있는 원칙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는 얘기예요. 내가 손절매를 치면 주식이 올라오니까 나는 손절매를 안 쳐. 근데 주가가 내려가. 그래서 끝까지 버텨서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래, 역시 안 치길 잘했어.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내 원칙이 역시 좋았어. 이런 분도 있을 거고요. 손실이 왔는데 버텼는데 그게 계속 내려갔어요. 그러면 나는 장기 투자로 이 종목을 볼 거야. 나는 좀 물리면 장기 투자로 돌리는 게 내 원칙이야.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정하지 않고 그렇죠. 예,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뭐냐면은 그걸 텍스트화 시키고 문서화 시켜서 잘 보이는 곳에다가 보이게끔 해놓으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처음에 그 원칙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요. 그걸 텍스트화 시켜가지고 모니터에다 붙여놓고 내가 매수를 넣을 때 그걸 한번 쳐다봐요. 매도를 넣을 때도 그걸 한번 쳐다보고 내 원칙에 맞게끔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그 개인적으로 점검을 하고서는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꼭 한번 본인만의 원칙을 텍스트화 시켜서 그걸 잘 보이는 곳에 꼭 적어 놓으셔라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제가 이제 말씀을 좀 하나 더 여기서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근데 제가 가진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어쨌든 손 안 보고 나올 거야. 끝까지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가는 계속 반대로 움직이면 뭔가 원칙이 뭔가 이게 아 틀렸구나 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나는 끝까지 안 파는 게 내 원칙이다라 하면 끝까지 그걸 지켜보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니 주가가 계속 빠지더라도 본인이 만든 원칙을 일단 지키란 얘기예요. 그게 나쁘든 좋든. 그리고 나서 그 매매에 대한 결과를 너무 안 좋다 싶으면 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끊은 다음에 본인이 뭐가 원칙이 잘못됐는지 내가 끝까지 버티는 게 잘못됐구나라는 거를 하면 그걸 수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매 과정 안에서 수정 절대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매매 과정 안에서는? 네. 그러니까 매매가 진행되는 안에서는 원칙에 대한 부분을 수정한다는 건 그건 원칙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거를 단기로 매매 들어가요. 나는 항상 5% 수익만 보고 손실은 한 5% 손실이 났을 때 끊을 거야 했는데 그렇죠. 중간에 갑자기 나는 이제 장기 투자로 가는 거. 그렇죠. 이게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원칙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창하게 만들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거를 예전에 저 같은 경우도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 5분 차트에서 장대 양봉이 2개 이상 나오면 안 들어간다. 구체적으로. 뭐, 그러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하더라도 되게 쉬운 걸로 명확하게. 그러니까 괜히 그 여러 개로 해가지고 정말 지키지 어려운 원칙을 막 10개, 20개 만들라는 게 아니라요. 두세 개만 먼저 만들어서 그걸 지키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뉴스에 쫓아가지 말자. 제가 항상 많이 썼던 그 제 원칙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를 딱 보고서는 저도 나도 모르는 내 다른 자아가 나타나서 엔터키를 눌러서 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뉴스 보고 이제 그 2, 3% 뛰게 하려다가. 그러다가, 살짝 물려버리면은 내일 반등 나올 때 팔아야지 이러다가 계속 밀려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매매가 있었을 때 뭐냐면 충동 매매 시 그게 인정하면 종가로 정리하고 나와자. 뭐 손실이 됐든 그렇죠. 어쨌든 그렇죠. 내 충동 매매가 잘못된 부분이라면은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고 당일날 행동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은 심플하게 행동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서 한 개, 두 개씩 지우면서 본인이 매매하는 결과를 보고서는 잘못된 게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수정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거기에다가 원칙에다가 이제 적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의 매매의 잘못된 부분을 케어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그 원칙을 없어도 되게 잘 지키게 돼요. 기계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시장에서는
이 손실만 나는 부분이 아니라 수익을 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원칙 덕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요. 주변에서 이렇게 말 당신만의 원칙을 만드세요 라는 얘기는 한 억만 번은 들은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드나요 라는 얘기는 잘 못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써라 붙여놔라 예. 예. 그리고 심플해야 된다 간단해야 된다 너무 거창하게 말고 그리고 매매 과정 중에는 바꾸지 말아라 일단 그렇죠. 결론을 결말을 보고 이제 원칙을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뭔가에 내가 잘못된 점이 뭐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원칙을 수정하자 이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예. 예. 그러니까 원칙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네.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 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